강행그룹 후계자 강재욱 본부장과 진국현 의원의 장녀 진혜림양의 전격 결혼 발표. 용감한 예비 신부 진혜림양은 기자들 앞에서 결혼 소식을 전하며 멋진 공개 프로포즈를 했다. 됐어. 그만 읽어. 이렇게 되면 누가 날개를 다는 거야? 누가 달든 날개 달고 날기 전에 우리 여림이 꼭 찾아야지. 정말 그 아이가 그랬을까? 혜림이랑 재욱이 엄마 말대로 정말 그 아이가 꽃뱀이었을까? 어, 소식통. 잠깐만. 예. 오늘은 어떻게 반짝이는 소식 좀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당장 문자로 주소 보내요. 당장! 양미령이 찾았대? 20대 후반의 여자를 데리고 있대. 인상착의와 특징이 겹치는 것 같아. 양미령이 틀림없어. 뭐 하고 있어? 당장 가. 가자고.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사모님이랑 장단호 그 여자가 지금 양미령이를 찾으러 간다고 허둥지둥 나섰다니까요. 알았어요. 끊어요. 뭐야? 그럼 양미령이 살아있다는 거야? 네, 말해요. 알았어. 절대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조심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 남편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 허벅지에 대인 상처가 있냐고요. 아주 이뻤어. 아주. 어디로 갔냐고? 내 마누라 어디 갔어? 내 마누라 내놔! 어떻게 손을 대! 내 마누라 어디 갔어? 마누라! 마누라! 혼자라! 당장 열라고! 여긴 또 어디야 대체? 도대체 날 왜 또 가두는 건데 왜?